안녕하세요. 심영석입니다. 오늘은 미루는 습관 바꾸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심리학과 신교수잖아요. 마음을 전공한 저에게도 쉽지만 않은 일이 있습니다. 거인을 미루고 또 지연하고 정말 발등에 연기가 나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일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논문 쓰기입니다. 저보다 더 심한 친구들도 봤어요. 박사 논문 쓰기를 계속 미루다가 결국 박사 과정을 포기하는 것도 봤고요. 유학을 갔다가 돌아오기도 합니다. 사실 논문 쓰기는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심리학적 논문을 한 편 쓰려면요. 일단 1년, 2년 정도 데이터를 모으고요. 또 통계를 돌리고 결과 분석을 하고 논문을 쓰고 나면 그게 끝이 아닙니다. 논문 심사에서 이제 리젝션을 당해요. 거절을 당해가지고 다시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수정을 하는 경우도 다반사고요. 또 다시 쓰기도 하고요. 또 최악의 경우에는 실험을 다 했는데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자, 심리학과 신교수, 왜 논문 쓰기를 미루는 행동을 할까요? 논문 쓰기가 싫어서죠. 당연히 세상에 논문 쓰기보다 더 재미난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정규수 심사까지 한 1년이 남았다고 쳐봐요. 그런데 다음 주에 영화 이제 테넷이 개봉을 한단 말이죠. 게다가 모레 영화 리뷰를 써야 되고 뭐 마감이니까 일단은 테넷 영화를 보고 또 쓰는 거죠. 영화 보기가 연구보다 훨씬 더 재밌거든요. 일단은 게다가 평론글 쓰는 게 그나마 논문글 쓰는 것보다 짧게 시간이 들고 또 간단한 일이기도 합니다. 뭐 여기에다가 인스타 뭐 댓글도 좀 봐야 되죠. 뭐 시간 남으면 유튜브에 음악도 듣죠. 그리고 자기 전에 와인 한잔 하죠. 그런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이미 논문은 다음에 써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유명한 블로그 운영자인 팀 어버는 그 테드에서요. 위와 같은 미루기 상태를 합리적 의사결정자, 순간적인 만족감을 추구하는 원숭이, 패닉 몬스터 이 세 가지 캐릭터로 아주 재치있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논문을 써야 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는 합리적 의사결정자라고 할 수가 있죠. 합리적 의사결정자는 미래를 대비하고 비전과 큰 그림을 볼 수 있고요. 또 장기적인 계획도 세울 줄 압니다. 그런데 이 합리적 의사결정자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내면에는 순간적인 만족감을 추구하는 원숭이도 있죠. 자, 원숭이는 내기에 대고 현재의 시간 속에서 재밌는 걸 먼저 하자. 재밌는 게 너무 많아 하고 속삭입니다. 논문을 쓰지 않는 건 당장에는 즐거운 일이죠. 내일이 되면 또 미루면 되니까요. 논문 아주 너무 먼 나라 얘기입니다. 1년 후의 얘기인데요. 뭐 아주 까마득하게 들리기까지 하죠. 그러나 이런 상태가 진정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현실을 즐기고 현재를 즐기고 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과 죄책감 같은 것들이 또아리를 틀고 있죠. 어쩌면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고요. 애써 불안을 무시하고 또 재미있는 일을 먼저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논문 심사를 받아야 하는 날, 네, 승진 임용이 왔다 갔다 하는 날이 오죠. 언젠가 마감 기한이 코앞에 닥칩니다.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거나 경력에 재앙이 되거나 무시무시한 위험 가능성이 닥치면 갑자기 패닉 몬스터가 불사조처럼 깨어나는 것이죠. 그게 순간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원숭이가 무서워하는 유일한 존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패닉 몬스터가 활동을 하면 패닉에 빠지죠. 초조하죠. 전략을 세워서 정신없이 행동을 막 밀어붙이죠. 잘 안되면 좀 더 일찍 준비할 걸 하는 후회감이 마음속 깊이부터 몰려옵니다. 끔찍한 후회감들입니다. 물론 가끔은 급하기 때문에 창의적인 방향이 나오고요. 또 마감 절벽에 서야만 놀라운 아이디어나 집중력을 발휘하고 또 아주 성과를 급하게 즉흥적으로 낼 때 더 흥이 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것을 코칭의 대가 토마스 레너드는 아드레날린 중독에 빠졌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미루기는 무조건 나쁠까요? 아닙니다. 미루기와 뜸들이기는 분명히 구별해야 하는 심리적 방어기술들이죠.
뜸들이기는 성기긴 해도 일을 완성하려는 노력, 또 재료를 모으고 실행하는 과정이 존재합니다. 즉, 끝내기를 미루는 과정이 뜸들이기입니다. 밥도 뜸이 들어야 맛이 있듯 뜸이 들어야 좀 더 성숙하고 또 완성된 결과가 나오죠. 외부에서 보면 머뭇거리거나 망설이는 듯 보이지만요. 뜸들이기는 적당하다면 신중함과 결부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통 지연이라고 부르는 미루기는 뜸들이기와는 매우 달리 시작을 미루는 것입니다. 바운마이스터라는 심리학자에 따르면요. 지연 전략을 쓰는 학생일수록 학기 초에는 스트레스가 낮지만 학기 말이 되면 다른 학생보다 더 낮은 평점을 받고 또 높은 스트레스와 심지어 건강 상태가 나빠지는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일도 마무리 못하고 마음과 몸에 모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죠. 오타와 칼튼 대학의 교수인 톰 파이킬은 이러한 미루기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미루기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시간 관리를 못해서 천성이 게을러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많이 대는데요. 사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루기는요. 감정에 기반을 둔 뇌 대처 전략, 즉 회화되어버린 습관 혹은 병이라는 것이죠. 미루기를 대처 전략으로 삼은 사람들의 뇌를 fMRI로 연구한 결과를 보면요. 이런 사람들일수록 흥미롭게도 현재 자신과 미래의 자신을 다르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미래의 자신을 마치 타인처럼 나랑 관계없는 나처럼 여기고요. 현재 자신이 미래의 자신을 늘 이기기 때문에 이른 스케이트를 타는 것처럼 일상에서 계속 미끄러져 지연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기 자신에게 늘 지는 게임을 하는 미루기 습관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톰 파이킬 교수는요. 일단 시작하자. Just get started 라고 마음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것은 나이키 슬로건인 Just do it, 그냥 하라 라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집채만한 향유고래가 눈앞에 있다고 합시다. 고래를 어떻게 한꺼번에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아무리 큰 고래도 일단 작게 잘라야 먹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미루기 습관 바꾸기 해결 방략은요. 일단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미루고 싶은 일을 작게 나누어 그 일부라도 일단 시작해보는 것이죠. 그렇다고 완벽하게 하자고 끝내주는 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가짐이나 준비 자세가 좀 부족하더라도 좋아,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은 알겠어. 하지만 어떻게든 시작해보자 라면 스스로를 다독이는 것이 일단 시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할 기분이 아니더라도 일단 15분만 해보자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15분 룰인데요. 미루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일단 15분만 하고 미루거나 관두자 라고 생각하며 일을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요거 잘 사용하는데요.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15분 룰이요. 흥미로운 거는요. 완벽에 대한 강박을 내려놓고 그냥 완벽하지 않더라도 일을 일단 시작하자라고 일을 시작하게 되면 일이 쉬워진다는 겁니다. 또 다른 심리학자인 앤드류 엘리엇 박사는 실험 결과 작은 일이라도 실행해서 목표에 다가가면 사람들의 기분이 나아지고 동기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 일을 미루는 사람들은 대부분 좀 산만하거나 자존감이 낮을 수 있는데요. 이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없을 만큼 오랜 시간을 질질 끈다면 남들이 내가 한 결과에 대해서 판단할 수가 없지. 즉, 판단받는 것이 두려워서 일을 미룬다는 것이죠. 그런데 작은 일이라도 시작하면 이러한 자존감 혹은 동기 수준의 긍정적인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필자 같은 경우는요, 완성된 논문을 전부 갑자기 내놓아야 한다는 생각을 일단 내려놓았습니다. 연구재단에 낼 기획서, 즉 프로포절만이라도 써보는 것이죠. 제가 저 스스로를 이렇게 꼬시는 겁니다. 논문을 다 쓸 생각을 하지 말고 데이터를 모으기 전에 논문 서론만 일단 써보자.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서론을 쓰고 나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막상 그 과제, 즉 서론을 써서 요약하는 게 레포트를 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 즉, 내 생각보다 힘들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데 많이 놀랐었죠. 두 번째 방략은 일을 완성한 나의 모습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즉, 심상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심상은 매우 강력한 최면 효과를 사람들에게 낳습니다. 따라서 코앞에 즐거운 일만 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되면요. 스스로 이 유혹에 벗어나기 위해 일을 완성한 나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제 경우 논문을 완성해서 정교수 임명장을 총장님에게 받는 모습을 떠올려 보는 것이죠. 더 좋은 건 정교수가 되면 논문을 좀 적게 써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전략인데요. 일을 쉽게 만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나만의 데드라인을 정하고 선택의 가짓수를 줄여서 일을 쉽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잘 모르는 일은 아웃소싱, 즉 떼어주는 것이죠. 떼어줄 수 있는 일을 남한테 떼어주는 것입니다. 일의 부피를 줄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체 논문을 쓸 때 통계만은 통계 전문가에게 맡겨서 아웃소싱을 하는 것이죠. 또 아예 논문을 나 혼자 쓰지 말고 누군가와 공저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구 분석을 더 잘하는 친구나 통계를 더 잘하는 친구나 설문지를 더 잘 돌리는 친구와 협업하는 것이죠. 혼자 논문을 하나 쓰나 좀 더 쉽게 논문 두 개를 같이 쓰나 결국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즉 논문 전체 점수는 비슷하거든요. 일을 쉽게 하기에 또 다른 방법은 일을 가장 쉬운 부분부터 먼저 하는 것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 순서대로 하지 말고요. 데이터가 나와서 결론이 좀 확실하다면 결론부터 써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서론과 본론을 나중에 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즉, 일을 순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요. 일에 가장 쉽고 자신 있는 부분부터 먼저 하면 조금씩 조금씩 완성하는 일이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전략은요. 일과 강화를 연관, 즉 유관시키는 방법입니다. 모든 일을 동시에 하려고 하기보다요. 한꺼번에 하나씩 하면서 자신의 노력에 알맞은 보상과 휴식을 스스로에게 주는 것이죠. 예를 들면 논문에 서론을 쓴 후 한 일주일 동안은 푹 쉬고 좋아하는 일만 하는 것입니다. 혹은 평상시대로 생활하면서 논문 쓰는 일을 슬쩍슬쩍 일상에 끼워넣겠다 는 식으로 부담감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누군가는 당신의 한 일에 대해서 반드시 피드백을 하고요. 그때 다시 수정해도 얼마든지 시간이 있습니다. 논문 쓰기의 진짜 비밀을 알려드릴까요? 어떤 학자도 논문을 한 번에 심사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논문 심사를 하면요. 절대 한 번에 통과하지 않습니다. 제가 심사위원을 해봐서 더 잘 알아요. 심사위원은 심사하는 게 업이기 때문에 또 수정할 사항을 열심히 또 생각해냅니다. 심사위원이 수정을 하는 사항이 있을 때 집중해서 수정하는 편이 낫기도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네 가지 전략을 사용한다면 여러분은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처럼 아니 벌써 이게 끝났나? 라며 놀라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일이 끝난 후 뿌듯한 성취감을 기억해 보세요. 일이 끝난 상태를 상징하는 어떤 사진을 찍어두고 일을 미루고 싶을 때 다시 사진을 보면서 그 성취감을 되새겨도 좋습니다. 제가 어떻게 됐냐고요? 결국 논문을 완성해서요. 지금은 정교수가 된 지 2년 정도 됐답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도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거예요.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 교수는 논문을 이전보다 좀 작은 편수로 써도 되거든요. 일을 미루면 절대 경험하지 못하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일에 몰입하는, 그걸 플로우라고 하는데 몰입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에 몰입하는 즐거움, 또 성취감의 뿌듯함을 알게 되면 미루는 과정은 저절로 굿바이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떠세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셨나요? 여러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just 15. 바로 지금 일단 15분만 할 일을 해보세요.